사람들의 잘못은요 모래 위에다가 적고 사람들에게 고마움, 감사한 마음은 바위나 이런 데 생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남들의 허물 같은 건 얼른 좀 우리가 하도에 신경 가듯이 좀 잊어주시고 저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또는 주변에게 잘하는 것들은 꼭 기억을 했다가 그런 것들을 좀 칭찬해주고 그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번 무대에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. 심해주신 분입니다. 늦기 전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뒤에서 봤거든요. 예, 저는 늦기 전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심현주입니다. 예, 또 문을 열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
있었던 일들 누가 알았을까 지금부터 있었기를 좋은 시간 되세요.